특별히 우리 그 김달국 작가님을 모시고 북 토크를 하는 날입니다. 제 책을 주제로 선정해서 진지하게 읽어주시고 이럴 때 또 독서 토론에서 저자를 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. 책을 쓰게 된 동기는 그 책에도 있지만 그 원래가 구번영 선생님 10주기입니다. 그래서 10주기를 기해서 좀 더 의미 있는 그런 책을 써보자. 그리고 그동안에 쭉 그 저도 구세형 책을 구세형 사상이 내 몸속에 체화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 정리를 해보자. 그리고 구세형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들어있어요.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한 번만 읽으면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그런 책을 썼고, 그다음에 그 구세형이 저희 삶에서 어떤 영향을 끼쳤느냐, 뭐 좋은 영향을 끼치고도 있고 사실 또 뭐 부작용도 있습니다. 아무리 좋은 약도 부작용이 있잖아요. 그래서 지금도 예를 들면 대기업에 잘난 자리에 있다가 그 변화를 위해서 나오는 게 좋으냐, 끝까지 정렬하게 가야 되는 게 좋으냐, 아이도 좀 헷갈리는 게 있어요. 만약에 다시 돌아간다면 그 어떻게 생각할지는 뭐 확신 안 섰는데, 근데 그거에 그거는 그걸 계속 생각하면서 사는 게 삶인 것 같아요. 정답은 없습니다. 그래서 지금 뭐 회사에 혹시 퇴사를 고민한다든가 하는 분들은 진지하게 네, 진지하게 뭐, 네. 그리고 끝까지 가는 것도 경험은 아닌 것 같아요. 그 사람은 뭐 조직이니까 끝까지 가서 장인의 퇴직했는데, 그래서 어떤 게 좋은지는 알 수 없는데 자기가 가는 길을 잘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, 그리고 그 선생님 덕분에 뭐 좀 뭐 갑 뜻도 시작해서 어리하고 병생으로 해보고 여러 가지 다양한 다이나믹한 그 삶을 살아보고 또 그 덕분에 또 책도 몇 년 쓰고 있고 앞으로도 언제 쓸지는 모르겠지만 쓴 만큼은 더 쓰고 싶고 또 쓰다 보면 더 좋은 책을 쓸 수 있겠다는 자신도 있고, 그리고 쓸 때마다 더 힘든 것도 사실, 그 공부를 하나 하기 위해서 또 책을 씁니다. 책을 쓰는 게 뭐, 팔아서 뭐, 했다는 것보다도 그 자기 공부를 위한 하나의 그 수단이라, 이런 생각하고, 저 책을 보고 누군가가 조금이라도 삶에 도움이 된다면 그게 저희 삶의 의미고, 오늘 같은 이런 자리에서 또 귀중한 토요일 오후를 하면서 이렇게 해주는 게 진짜 즐거운 보람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부족하지만 오늘 마친 끝까지 제가 알고 있는 걸 다 쏟아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 변화혁명연구소에서 이야기 나오고 행복이라는 네. 단어도 나오거든요. 네. 그 연구원들하고 10대 과제라고 말씀하시는 게 그러면서 그 선생님께서 그 10대 과제를 그 정하실 때 10년 뒤에 미래에 내가 네. 그 진화하는 과정을 잡으면서 네. 장은했던 인간에서 그런 과정들을 아마 또 하셨을 텐데 네. 그래서 어떤 부분을 또 이렇게 하고 계셨는지 궁금하고요. 네. 또 이런 책을 또 쓰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또 많이 읽으셨고 하시는데 왜냐면 고전도 많이 읽으셨다 하시는데 네. 그렇게 있다 보면은 내가 그 책대로 네. 내가 또 원하는 대로 바른 대로 그렇게 생활함이 있어서 지켜지지 못했을 때 네, 네. 어느 어떤 괴리가 네. 또 어쩌면 또 그걸 또 내 지켜내기 위해서 네. 또 내 마음의 여유라든가 편안함을 어떻게 또 생활 속에서 찾아내시는지 위로 들어가면서 그 크게 그 키워드는 크게 했습니다. 그 사업을 크게 하는 거, 그 다음에 또 저 책을 10년간 그때 제가 저 나이가 한 50 가까이 되는데 그래서 10년 60살까지 10권의 책을 쓰겠다. 그 다음에 또 뭐 품은 있는데 큰 사업을 크게 하는 거, 책을 10권 쓰는 거, 그것만 하더라도 그때 꿈벗 가기 전에 한 권은 썼습니다. 이게 저 황새꼬리 잡아라. 근데 그거를 써봤는데 10년 안에 10권 쓴다는 것은 저도 그 안 될 줄 알았어요. 근데 10권 쓰겠다 하니까 사람들이 안 묻는 거 아니에요. 구세형도
진짜 판사 되려고. 그래서, 아, 이게 말이 왜 그 행동을 만든다는 게 있잖아요. 그 생각이 말을 만들긴 하지만, 말을 해놓고 나면은, 말을 하고 일치가 되는 쪽으로 그 행동을 하게 되는데, 제가, 들은 거 말을 하고 나니까, 이게 기정사실화 되어버리고, 그래서 군쌤도 내가 책을 한 두세 번 썼을 때, 그, 야, 도저히, 그, 1분까지 힘들겠다 하니까, 책에도 그런 내용이 있는데, 나 믿고 있는데, 왜, 당신은 의심 안 하느냐. 나도 믿고 있다. 그 말에 제가 또, 아, 근데, 군쌤이 믿는데 내가 어떻게 의심을 하느냐. 그래서 했는데, 나중에 60살 때가 13번을 썼어요. 30% 초과 달성으로. 그 다음에 또, 책에 있는 것과 그 실제 행동하는 게 다른데, 다른 것에 대해서 오는 그 괴리감, 그런 거 당연히 있죠. 근데 특히 그 결혼을 10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. 그때는 저 여동생 이혼하고 처제 이혼하고, 그때 굉장히 한 10년, 10년 전인데, 콜라스를 가지고 저도 이혼할 고비가 몇 번 있습니다. 저도 실제 이제 혼자 해보니까 굉장히 이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. 상대방 마음을 내 사람으로 만들고 그 사람 마음을 얻으면 이제 모든 일이 쉽게 풀리는데, 작가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, 그러니까 낯선 새로운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오랫동안 만났지만 이게 가까워지지 않는 사람들도 있잖아요. 네. 그런 경우에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얻고 그렇게 도생을 하시는지. 저는 이게 저뿐 말고 개그맨도 마찬가지입니다. 말할 때마다 한번 터지는 게 아니고, 한마디 터지는 그 뒷면에는 10마디 이상, 어색하고, 불발로 끝난 그런 게 많다고 봐야 되거든요. 그걸 하다 보면, 그때 타이밍, 뉘앙스, 그때 분위기, 사람, 이게 다 이제 그 느낌, 감각이 생기거든요, 감각. 유머상 쓰면서 저거를 책으로는 썼지만, 책으로는 감각까지 설명이 굉장히 힘듭니다. 그래서 제가 직접 해보고, 예를 들어 수영을, 아무리 수영 교본 해가지고, 불의의 원리가 어떻고, 해봐도 물에 들어가면 안 되듯이, 말도, 소통이라는 게, 내가 무슨 말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, 상대방이 그걸 어떻게 알아들었냐, 그게 중요하거든요. 그게 못 알아들으면, 다른 표현을 해보고, 또, 관심이 없으면, 야, 내 말 들어봐, 이게 아니고, 관심 없으면, 말을, 그래서 안 해줍니다. 다른 사람이 내 말을 들을 준비가 안 됐으면, 말을 안 하는 게, 말을 잘 해줍니다. 그래서, 그때, 상황에 따라서 해보고, 저는, 이런, 말투라든가, 이런 게, 몇십 년 동안, 제 몸에 매일 있는 거고,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가장 최적화된 나의 상태로 봅니다. 여기서 제가 서울말을 배웠다 해서 되는 건 아니고, 또 김 원장이 말하듯이 그걸 그대로 따라 한다고 또, 저답게 사는 것도 아닙니다. 그래서 자기 그걸 패턴을 유지를 할 때, 자꾸 더 좋은 방법, 비유를 하든, 유머를 하든, 인용을 하든,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보면, 자기다워지는 어떤 감각, 공감, 그게 형성된다고 보거든요. 그래서 그런 걸 자꾸 찾아가고 넓혀가면 좋은 대화가 되고 소통이 된다고 봅니다. 그러면 말도 지금 오늘한테 원래는 말 잘했어요. 예. 한 시간 나간 적이 있는데, 그때 그 사람들이 말 듣고 라디오에서 말 잘한다 이렇게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말을 잘 할 수도 있는데, 일부러 좀 이래 서툴게 하려고. 동양 고전을 그릴 때부터 많이 봤습니다. 그건 후유증이 있는 것 같아요. 동양 고전을 보면, 노자도 그렇고, 장자도 그렇고, 공자도 그렇고, 말 잘하는 걸 별로 좋게 생각 안 했습니다. 그래서, 은근한 걸 좋아했고, 그렇다 보니까, 그게 몸에 매이고, 의단팔도, 마음이 들면 나쁘진 않아요. 한 가지 더 궁금한 게, 땅굴이 당수가 8단이라고 했는데, 네. 본인 생각에 8단은 뭔지? 8단은 그게 실제
의도를 합치면 저 6단인데 태고예요. 그 태권도 2단, 뭐 검도 4단, 그거는 단이 없는데 그거는 다 그거 실제 그 제가 평범 속에 비범을 갖추고 있었다. 어떻게 내가 가진 어떤 그 재능을 이런 어떤 그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? 여기 그 마지막에 보면 자신이 가진 특성을 살려 상대의 마음을 얻으면 그것이 화술의 정수가 되는 법입니다. 딱 돼 있어요. 아, 이 문장이 딱 와닿더라고요. 그런데 저는 책도 읽고 우리 여기 둥지에 와서 연구해서 책 읽고 토론도 하고 주제 발표도 하는데 집에 가면 와이프 하는 말이 책 읽고 연구하고 뭐 하냐? 상편이 뭘 필요라고 뭘 원하고 내가 와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도 모르는데 이런 말을 수시로 듣거든요. 제가 지금 회사에서 우리 부서에서 우리 부서를 현재 뭐 경쟁력이 없는 부분을 좀 축소를 해서 좀 슬림화하는 어떤 원래 목표를 잡았어요. 그래서 쭉 조사해서 마지막에 기대 효과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기대 효과를 한 세 가지로 나눴는데 두 가지는 저희들이 뭐 팀에서 하니까 되었고 하나는 우리 그 사업장에서 어떤 기획팀에 원가하는 어떤 그 팀장의 어떤 생각을 좀 적어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처음에 전화를 한번 드렸고 또 한번 찾아가기도 하고 또 세 번째 또 찾아갔어요.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이 저도 뭔지 잘 모르겠고 저희 또 부서장도 이 내용이 뭔지 잘 이해를 못하겠다. 그래서 또 세 번째 또 찾아갔습니다. 찾아갔어. 이때 요 읽었던 요 문장이 생각이 나서 그럼 내가 가진 특성이 뭐지? 상대방이 내가 질문을 잘 못했어. 저분이 하시는 그 문장은 한 줄로 제가 표현해 달라 했는데 이 한 줄이 이렇게밖에 안 되나? 제가 질문 못하는 모양이다. 그래서 세 번째 또다시 저도 이해도 하고 우리 부서장도 이해를 하는 최종 어떤 그 정리된 쉽고 초등학생이 읽어봐도 아 이런 사업장에서 효과가 있구나 라는 걸 받기 위해서 한 번 더 갔었어요. 하다가 또 거기서 저 처음에 한 5분 10분 할 때는 그분들이 그분도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하는데 그 내용은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. 그러다가 잠시 멈춰서 이야기를 딴 데로 돌렸어요. 거의 큰 사무실이다 보니까 어떤 게 나왔냐면 모두가 다 PC 앞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나이도 되다 보니까 어떤 뭐 여기 어깨도 통증 오고 또 목 그 디스크가 안 좋아서 수술한 사례들도 회사에 몇 분 있거든요. 아, 좋은 회사 만나봐 잘 된 경우도 이렇게 얘기하다가 제가 이렇게 답변했어요. 그런데 그쪽에 팀장이 부장님이거든요. 아, 제가 한 6, 7년 전에 내가 허리가 좀 통증이 오는 걸 느꼈다. 그래서 제가 그걸 막 찾아봤다. 병원에 가기 전에 보니까 스쿼트를 하고 안전 자세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쿠션을 이용하게 되면 효과가 있다. 라는 걸 보고 제가 쿠션을 두 개 사서 차에 하나 놓고 해서 의자 하나 놓고 또 그때부터 스쿼트를 이렇게 뭐 5개씩 10개씩 계속 해왔었어요. 그걸 쭉 하니까 한 1년 지나니까 그 통증이 없어졌어요. 그런 얘기 하면서 그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부장님이나 제 나이 때는 지금 그런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. 근력 운동들을 그리고 어떤 얘기가 되냐면 내가 내 몸을 느끼는 순간에 내 몸이 느끼는 순간에 그때는 이미 이 그래프가 꺾이기 시작합니다. 내가 내 몸을 못 느껴야 된다. 손이든 팔이든 다리든 허리든 목이든 뭐 떠지든지 전혀 못 느끼고 살아야 됩니다. 어린 애들 보세요. 하루 종일 뛰놀아도 몸으로 뛰어놀아도 지 몸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뛰어놉니다. 우리가 살면서 내 몸이 느껴지면 내 몸이 있다는 걸 아는 순간에 이미 그 건강은 어느 부분이 건강이 나빠지기집니다 라고 하니까 그 좋은 표현이 나면서 내 몸이 내가 내 몸을 느끼는 순간에 인식하는 순간에 정말 좋은 표현이 나면 아플 때만 그 느끼지잖아요. 네, 나도 아플 때 집결하시고 애착이 가는 책이 또 뭔지. 아, 예. 두 번째 책 육한 인간관계. 이게 제일 힘든 게 그 내용 작 구성을 컨셉 잡는 것도 힘들었고 그 다음에
진행하는 과정에서 편집자하고 이거를 중분류를 했다가 소분류를 했다가 막 펼쳤다가 좁혔다가 막 이러면서 굉장히 힘들었고, 그 다음에 후반부에는 그 요즘은 좀 뭐 이래 메일이나 뭐 이래 카톡으로 뭐 편집할 거, 수정할 걸 있고 그 정보를 주는데, 전에는 종이에다가 막 그 써가지고 주고 그랬거든요. 저도 종이에다가 막 이렇게 해갖고 하고 카피를 복사할까 하고 줄까 하다가 이게 너덜너덜 해갖고 복사하기 힘들어 그래서 통째로 줬는데, 그걸 이게 담당자가 편집장이 하고 다니다 지하철에 그 놔두고 이자부터 그래가지고 전화 와갖고 막 이자부터 하는 거래요. 그래갖고 그 마지막에 그 저 청소하는 그 그쪽에 뭐 물건 보관소 그거 가니까 그 사람들은 폐지 주문 사람들 다 갖고 간 그 원차에서 그래서 그거를 울더라고. 야, 우는 걸 무작했습니다. 다시 보자 했고, 그때 한 일주일 동안 해가지고 옛날 썼던 게 생각이 안 나요. 또 그게 아무것도 없으니까. 그래가지고 다시 한 일주일 이상 걸려가지고 하니까, 와, 이게 또 그때는 생각 안 나던 좋은 생각이 또 막 나네요. 필요를 하니까 머릿속에서 또 죽듯이 또. 그래서 힘들게 해가 나온 게 유쾌한 인간관계인데. 그 노란색이 됐어. 저는 항상 몸을 삼아. 분명히 남편이 잘못했는데, 네. 잘못했다 소리를 안 하더라고요. 그걸 한 시간 반 얘기하고 나는데 마지막에 잘못했다 해요. 근데 왜 남자들은 잘못했다고 입증 안 해요? 이게 뭐가 다르지, 여자하고 남자하고? 진짜 그 자존감이 있는 사람들만 인정합니다. 그런데 인정하는 순간 저 남편 미신이 발 떨어진다. 그 측면에서. 그러니까 인정 안 하면 꼭 인정받으라고 해도 남편은 느낍니다. 느끼고 그 자, 그대로 문도 둔탁해서 그게 아무 일도 없었는 게 아니고 남자는 조금 뭔가 느껴요. 아, 내가 잘못했구나. 말 안 하는 아내가 나를 그냥 문도 두는구나 합니다. 그래서 꼭 자극 받으라고 아니면 억지로 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일어나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는데, 한 30분 정도 요약해서 유튜브에 힐링 필터, 이 사람은 얼굴도 모르는데 아줌마인데 경기도 용인에 산다 하더라고. 이야기하다가 부부싸움 이야기를 하면서, 내가 부부싸움도 가끔 하다가 하니까 부부싸움 아니고 의견교환이지. 그래서 그래서 내가 딱 느꼈는데, 네이밍 그 이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붙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 이런 느낌 들어요. 부부싸움이라고 하는 순간 약간 소모적이고 약간 뭐 험한 느낌이 드는데, 의견교환이라고 하는 순간 아, 꼭 필요한 어떤 과정이구나 이래 그 느낌 들었는데, 앞으로 뽑사람이라는 표정을 하지 말고 의견을 좀보내주세요. 그 매일타라라는 내용이 꿈에도 있고 성장에도 있고. 네. 그리고 전 전에 말씀하셨던 그 새벽 2시간 전 그런 꼬집글들이 되게 좋았었거든요. 네. 그러니까 그 꼬집글들을 보면서 이제 지금 제가 그 매일 하는 걸 하나 시도를 하고 있는 게 있는데, 왼발급기를 지금 시도를 했어요. 했는데 불과 이제 한 40일 조금 넘었어요. 근데 그 부분이 같은 시간, 불과 3, 40분밖에 안 돼요. 하루 아침에. 근데 그 시간도 결국 이렇게 3, 40분을 시간 투자를 해서 뭔가를 계속 이어나간다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. 그래서 한번 이제 비 오면은 날씨 한번 보고 할까 말까. 그렇지만 또 이 책을 봤잖아요. 네. 아, 매일 하나 있지. 그러면서 또 한번 다시 또 이제 또 나가보고, 그리고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,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게 되고, 이제 뭐 또 수업 때 배웠던 시간 관리나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그 우리 사부들이 얘기했던 부분들을 다시 곱씹는, 그리고 내 생활에 녹이는 부분이 되어서 참 좋더라고요. 근데 지금 작가님께서는 그 매일 새벽 시간, 그렇게 글 쓰시는데, 분명, 어떤 날 술 드시고, 힘든 날도 있을 거고, 한데도 그런 부분들을 제재하지 않고 계속 해 오셨잖아요. 그 부분에 대해서 존경스럽기도 했었고, 우리 멘토 분, 이 구본영 선생님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도 됐었고, 저한테는 구본영 선생님 책이 나에게서 보아라는 책이 하나 있어요. 그래서 지금 다시 그 책을 비롯해서
그런 책들 제목 몇 개 있는데 네. 한번 기회가 되면 읽어보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. 그래서 좋게 이 멘토의 말씀들을 잘 이렇게 전해받을 수 있어서 좋았던 책입니다. 마지막으로 작가님 뭐 더 우리 그 회원들에게 해주실 수 있는 것만 해주시겠느냐. 저는 지금도 다음 책을 자신있게 쓴다는 여기에 대해 신념이 좀 흔들려요. 이때까지는 어떻게 잘 써왔는데 여기가 끝인가요? 뭐 그 노래처럼 여기서 끝날 수도 있겠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때 그때마다 자신을 믿습니다. 저는 제가 저 자신을 믿기 전에 멘토가 나를 믿었고 또 꿈꾼들이 나를 믿었는데 지금은 그 사람들이 나를 믿기 전에 내가 스스로 나를 믿어야 돼요. 본인이 어떻든 뭐 말하는 게 어떻고 글쓰기 어떻고 다른 현실이 어떻든 간에 자신을 믿고 또 꿈을 가진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닌데 매일 꾸준히 하면 그중에 몇 개는 됐는데 그것이 인생을 더 아름답게 나중에 훗날 돌아보면 아름답게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. 그래서 그 자신을 그냥 믿을 때도 믿을 건드리기가 없잖아요. 그래서 자꾸 책도 읽고 공부도 하면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어도 그 크게 뭐 자기 자신을 믿어도 크게 그르치지 않겠다는 좀 확신이 들 때가 있습니다. 그때까지는 뭐 어느 정도 항상 모든 가득했지만 모든 꿈에는 의심이 다 도사리 있듯이 의심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최종으로는 자기를 믿을 수밖에 없다.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이렇게 공부하듯이 매일 조금씩 하면 점점 자신의 진흙 속에 갇혀져 있는 자신의 그 어떤 빛나는 모습이 점점 드러날 것이다. 저는 확신합니다. 자기 자신을 믿으십시오.